안녕하세요. 경세자민촉 송혜민입니다. 교수님, 예.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실내에 있는 시간이 길잖아요. 그렇죠. 야외 활동은 어떻게 하시나요? 근처 산에 가가지고 네. 좋은 공기도 마시고 힐링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집사람과 대화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맞습니다. 예. 산을 찾으시는 분들이 요즘 참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산과 숲을 찾으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또 혼자 등산을 하는 혼산족들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일상 속에서 자연의 소중함을 더 크게 느끼는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경세재민촉에서는 우리 산림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리는 분 모셨습니다. 최병암 산림청장님 모셨습니다. 청장님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본인 소개와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경세재민촉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림청장 최병암입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산림에 대한 또 정책에 대한 좋은 정보를 나눌 수 있게 돼서 무척 기쁩니다. 우리나라 국토의 70%가 산림이잖아요.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산림청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역할들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산림이 옛날에는 7할이라고 그랬는데 네. 정확히 네. 말씀드리면 63%가 네. 국토의 63%가 산림인 산림국가입니다. 네. 전 세계 네, 산림 면적 비율은 평균이 30%예요. 30%. 예. 근데 우리나라는 63%니까 상당히 네. 높죠. 그렇죠. 네. 큰 나라 기준으로 우리가 네. 세계 네 번째 산림 국가라고 예. 보시면 되고요. 그만큼 역할이 중요한데 산림의 기능에는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이 이렇게 중첩돼 있어요. 네. 우선 그런 기능들, 여러 가지 기능과 가치가 중첩되어 있는데 이런 거를 잘 예. 지속가능하게 네. 발현하는 게 이제 산림청의 역할인데 예. 우선 첫 번째로는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경제적 가치가 우선 중요하고 미래에도 네. 계속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산림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목재라든가 석재, 그렇죠. 예. 그다음에 임산물 이런 예. 자원을 생산하는 1차 산업이 있고 이런 걸 가공하는 목재 산업 같은 2차 산업. 요즘은 또 이제 숲 해설가라든가 이런 서비스 서비스업도 네. 힐링도 하고 맞아요. 이런 서비스업도 많아서 이런 1차, 2차, 3차 네. 산업 부가 가치가 우리나라에서 한 50조 정도 네. 이상 되고 그렇습니다. 이런 걸 육성하는 네. 그런 기능도 하고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산림이 가지는 그런 생태적 가치, 또 네. 경관적 가치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저희가 이제 생태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산림 보호구역을 따로 네. 지정을 해요. 국립공원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런 보호구역을 따로 지정한 게 167만 헥타르인데 적지 않은 면적입니다. 예, 예. 산림을 찾는 국민들이 네. 굉장히 많죠. 그렇죠, 그렇죠. 예. 숫자로 저희가 다 카운트 하는데. 네. 재작년 기준으로는 뭐 2,400만 명, 예. 우리가 절반 수준. 그래. 작년은 1,400만으로 줄었는데 네. 코로나 때문에. 더 늘어났네요. 코로나 때문에 줄었다고요. 아, 예. 1,400만으로, 네. 2,400만. 근데 올해도 이제 코로나가 아직 계속돼서 네네. 작년 수준인데 코로나가 아니면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이 산림 서비스를 직접 수혜를 받는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예. 또 뭐 지금 기후 위기 때문에 네, 이제 탄소 네. 흡수라든가 이런 거, 그다음에 재해 방지 이런 기능도 굉장히 중요하고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예. 또 농업뿐만 아니라 임업에도 임업 직불제 도입이 추진 중이라고 들었거든요. 현재 어떻게 진행 중인지 해외 사례들은 또 어떤지 궁금합니다. 산림의 경제적 가치는 1차 산업 기준으로 보면 한 6조에서 7조 정도 돼요. 우리나라 전체. 근데 거기서 나오는 공익가치, 이제 네.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고 그냥 국민한테 내주는, 무상으로 내주는 가치가 221조나 돼요. 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근데 67%가 이제 사유림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인 산을 갖고 있으신 분이 경제가치로는 뭐 얼마 얻질 네. 못하는데 경제 외부 효과로 네. 내주는 가치는 막대하죠.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보상을 예. 못 해주고 있어요, 저희가. 그거를 보상을 어느 정도 해주면 해줘야죠. 어, 그 살림을 예. 통해서 소득이 좀 되면 예. 굳이 그 살림을 개발용지로 가져가려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예. 네. 네, 그래서 네. 살림을 살림으로 유지하는 게 우선 저희는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공익적 가치를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직불제는 꼭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오랫동안 연구를 했고 지금 다행히 국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 법이 올라가 있고 어쨌든 산림과 임업의 또 특수성, 농업과 네. 다른 또 특수성이 있어요. 네. 농업은 이제 1년마다 수익이 나지 않습니까? 산림 임업은 1년마다 수익이 나는 게 아니에요. 나무는 특히 네. 몇십 년을 키워야 됩니다. 네. 한 세대, 두 세대. 네. 그러니까 그런 장기간에 걸친 이런 기다림, 투자 이런 거를 생각하면 그동안에 이제 그 오랜 기간 이 사회에 끼친 공익가치를 생각하면 마땅히 좀 보상을 해줘야 되죠. 그 정도 역할을 했으면 보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요. 그럼요. 예, 지금 잘 논의되고 있는 걸로 네. 알고 있고요. 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코로나19 이후에 코로나 블루를 앓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 힐링의 방법으로 뭐 산림 휴양이나 치유의 숲을 찾으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굉장히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또 어떤 계획들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특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팬데믹 때문에 작년부터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죠. 네. 갇혀 있고 맞아요. 활동하기가 어려운데 휴식과 힐링의 공간으로서 이 산림 공간, 산림 자원을 활용하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또 그렇게 될 걸로 보고요. 네. 저희가 이제 오랫동안 이런 산림 서비스죠. 산림 복지 서비스라고 네. 저희가 이제 얘기하는데 그 안에는 산림 휴양도 있고 치유도 있고 뭐 레포츠도 있고 산림 문화도 있고 산림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이 있는데 네. 그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인프라를 오랫동안 깔아왔어요. 네, 제일 잘하시는 게 자연휴양림이시죠. 예. 자연휴양림 정말 우리 국민들이 좋아합니다. 네네. 전국에 180개 정도 예. 자연휴양림이 있고 한국만큼 우리나라만큼 자연휴양림 정책이 성공한 나라가 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굉장히 국민들이 예. 사랑하시고 그다음에 숙박은 안 되지만 이런 캠핑장, 또 산림욕장 이게 한 200군데 정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치유 숲이라고 해서 치유 단지 예. 이렇게 장성 편백님도 저희가 예. 치유의 숲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예. 목재 생산이 예. 아니라 예. 거긴 치유의 숲으로. 이게 편백님이 그 피톤치드도 많이 나오고. 또 아프신 분들이 거기 오면서 효과를 봤다는 그런 얘기 네. 이제 증거들이 많아서 전국에 네. 사람들이 한 연간 30만 명 정도가 거기 장성 편백님을 찾으신다고 와, 그래요. 그렇죠. 예. 그렇게 유명해졌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치유의 숲 정책을 하기 전부터 거기가 메카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전국에 한 38개 군데에 치유의 숲도 만들었고 그래서 이런 인프라가 총 산림 교육도 그렇고 또 우리 어린이들 유아숲 체험원도 그렇고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이 한 888개가 전국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들어오시는 국민의 수가 2,400만 명이나 되는 거예요. 2,400만. 우리나라 예. 인구의 절반이에요. 예. 그래서 작년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줄었지만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시죠, 산림 서비스를. 특히, 이 코로나 이후에 저는 네. 우리 사회나 이제 생활 패턴이 좀 그렇죠. 바뀔 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시 중심에 이렇게 고밀도 집중 사회가 이제는 좀 도시를 벗어나서 저밀도 분산형 사회 또 네. 이제 생활도 이런 좀 오히려 고립감이나 이렇게 한적한 걸 좋아하는 이런 패턴으로 좀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제 소득이 많아지고 그러면 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딱 맞는 게 이게 산림이에요. 네. 산림 휴양 뭐 이런 데 한적한 네. 곳에서 요즘 차박도 많이 하고 혼자 이렇게 단둘이 가가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네. 이게
그런 거를 이제 서포트하는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도시화로 인한 열섬 현상도 문제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래서 도시 숲들도 많이 조성되고 그렇죠, 있다고 그렇죠. 들었거든요. 네, 이 도시 숲에 대한 계획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아, 저희가 이제 도시 지역 이제 산림 정책은 이제 산에서만 했었는데 네. 우리나라 국민의 92%가 도시에 살아요. 아, 네. 그러니까 사실은 산에 가려면 휴양림이나 가려면 참 멀리 가야 되죠. 근데 내 집 옆에 그렇죠. 숲이 있고 정원이 있고 그러면은 네. 최고잖아요. 최고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 저 선진국에 가보시면 네. 알겠지만 다 집 옆에 가까운 공원도 많고 숲도 많잖아요. 우리나라 도시 면적이 한 250만 헥타르 정도 되는데요. 근데 그 중에서 생활권 도시숲 면적이 한 5만 4천 헥타르 정도밖에 안 돼요. 2%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숲이 그렇죠. 63%인데 도심에서는 2% 굉장히 적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난해 도시숲 법을 도시숲을 좀 더 많이 확대하기 위해서 산림청에 도시숲 법을 만들었고 올해 그게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예. 자치단체에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예. 만들었고 예. 또 도심 내에 이제 열섬 효과도 차단해야 되지만 미세먼지 문제도 있거든요. 그렇죠. 미세먼지를 천연적으로 차단하거나 흡착할 수 있는 기능을 또 도시숲이 많이 하고 있어요. 예, 예. 네. 영국 열기하면 한 40, 초미세먼지 40% 정도 감축을 시켜줘요. 그 안에 있으면. 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걸 확대하기 위해서 미세먼지 차단 숲이라든지 바람길 숲 이런 개념을 갖고 들어와가지고 도시숲 지원을 좀 하고 있고요. 또 그 외에 이제 정원이라든가 수목원도 가급적 도시 쪽에 예. 집어넣어서 도시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도시 내 자치단체들이 네. 그 근방에 이렇게 조그만 산탄들이 있고 공지가 있으면 거기다가 숲을 조성하면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네. 아, 그 예. 자치단체하고 같이 같이요. 네. 네, 하고 있죠. 또 산불, 산사태, 병해충과 같은 것들을 막기 위해서 산림 재해관리 시스템이 잘 운영 중이라고 들었거든요. 좀 소개해 주시죠. 아, 이제 재해, 재난 문제는 정말 날이 가면 갈수록 대형화되고 이제 심각해지고 있어요. 맞아요. 지금 뉴스에서도 보셨겠지만은 저기 캐나다, 거. 미국 예. 산불이 예. 어마어마하게 어마어마하죠. 나고 있고 남유럽 예. 지역도 지금 산불 크게 나고 있죠. 또 산사태도 뭐 수해가 워낙 심하죠. 이게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 수해 피해도 많고 예. 동남아에 수해 나면은 산사태가 나서 마을 하나 한 마을이 그냥 휩쓸리는 이런 사건도 많습니다. 굉장히 무섭죠. 근데 이제 재해 관리는 이제 국가가 책임지고 해야 되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노력을 오랫동안 저희가 기울이고 있고 이제 산림 재해 네. 특히 세 가지 산림 재해인 산불하고 산사태, 네. 산림 병해충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저희 산림청이 책임지고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의 그 산림 재해 관리 시스템이 아마 가장 우수하지 않나 이렇게 좀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매년 네. 산불이 나고 많이 크게 나고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을 잘 막으려면 뭐 정부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등산 가신 분들이 뭐 그냥 담배불을 던진다. 다 같이 조심해야죠. 이래서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네. 이제 산불을 좀 예로 말씀드리면은 국민의 협조가 물론 예. 중요합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뭐 국민 모두가 산에 들어가실 때 산불을 내지 말아야 되겠다, 불을 가져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예방 의식을 가지셔야 되는 게 당연하고요. 네. 국가는 이제 산불 감시라든가 감시 체계라든가 예. 그 다음에 산불이 났을 때 초동 진화 체계 이런 거를 이제 잘 갖춰서 그렇죠. 예, 예. 큰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산불이 딱 나잖아요. 그러면 바로 이제 드론 팀이 가서 바로 이제 한두 시간 내에 그냥 딱 올려서 예. 들어오면은 상황실에 앉아서 산불 상황을 다 내려다 보고
그거를 이제 산림청만 보는 게 아니라 뭐 유관기관, 소방청, 국립공원, 뭐 청와대부터 해가지고 모든 기관이 행안부 다 같이 보면서 동시에 의사결정을 하고 또 저희가 이제 산불 확산 예측 시스템이 있어서 1시간 후, 2시간 후, 3시간 후 산불이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바로 찍혀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도로 통제는 언제 하고 주민 대표는 언제 하고 또 진화자원은 어디에 어느 쪽으로 어떻게 넣고 동시에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신속하게 산불을 진압할 수 있는데 옛날에 산불이 제일 크게 났을 때가 2000년 동해안 산불이었어요. 네, 그렇죠. 예. 무려 23,794헥타르의 산불이 났는데 그때에 비해서는 지금 네. 굉장히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올해에 올해도 큰 산불이 났는데 안동에서 예. 2월 달에 거의 뭐 24시간 넘지 않고 그 다 진화를 했어요. 이렇게 의사결정이 네. 빨라져가지고 예. 굉장히 그런 재해 관리 시스템은 굉장히 진화하고 있고 그렇더라도 이제 앞으로도 더 큰 재난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긴장을 늦추지 않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산림계에 올림픽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세계 산림총회가 코로나로 연기돼서 2022년에 열린다고 들었는데 소개 좀 해주시고 또 앞으로의 계획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시죠. 네. 이제 국제적으로 산림 올림픽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세계 산림총회, 영어로는 World Forestry Congress라고 WFC라고 이제 부릅니다. 이게 있는데 한마디로 산림과 관련된 세계 모든 전문가, 관료, 민간 단체 다 참여하는 그런 대규모 행사예요. 그래요. 그런데 요거는 이제 1926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지금 15차 회의를 이제 우리 산림청이 유치를 했고 원래 올해 했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 주관 기관인 FAO하고 협의해서 내년으로 연기를 했어요. 시기는 내년 5월 2일부터 5월 6일까지 일주일 동안 어디서 그 서울에서 합니다. 강서에서 하는데 그래서 이제 내년 가면은 이제 코로나가 좀 괜찮아지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조금 불안한 건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완전히 진정이 되지 않으면 이제 하이브리드라도 회의를 준비해서 할 생각인데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저희 산림 분야에서는 제일 중요한 회의입니다. 특히 지금 기후 위기, 지구가 직면한 기후 위기, 또 코로나 팬데믹 이런 거에 대응해서 산림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논하게 되겠죠. 그 회의에서. 그래서 숲과 함께 만드는 건강한 미래라는 주제로 내년에 WFC가 개최가 되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황폐한 산림을 가장 빠른 시기에 복구한 유일한 거의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그걸 알아주고 있죠. 네. 또 지금 각 후진국이든지 각 나라들이 이런 산림 황폐화 또 사막화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해결 방법을 사실 한국이 보여준 거거든요. 역사적으로 모범 사례라 이거죠. 모범 사례죠. 그러니까는 전 세계에 그것을 좀 과시할 수 있고 리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우리가 국내 산림 복구도 잘했지만은 2000년대부터 또 뭘 했냐면 사막 외국에 사막화 방지 사업으로 조림 사업을 하고 있어요. 예, 몽골 예를 하고 있죠. 네, 잘 아시네요. 예. 중국, 몽골 그다음에 카자흐스탄 이런 중앙아시아, 그다음에 이제 동남아도 산림 파괴 지역에 산림을 복구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막에 산림 복구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선진국들도 하다가 포기한 그런 어려운 일인데 네. 우리나라는 끈질기게 해서 하여튼 그런 DNA가 있는지 하여튼 성공을 했어요. 네. 활착률도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지금 몽골 같은 데는 3,000헥타르 몽골에는 3,000헥타르 사막에 나무 심는 게 성공했고 중국 꾸부치 사막은 그 전에 8,600헥타르 성공을 했어요. 그런 것을 또 보여줄 수 있죠. 네, 전 그렇죠. 세계에. 예. 그러면은 사막에 나무 심는 거는 사막화 방지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데 나무 심으면 또 탄소 흡수도 되고 황사 방지도 되고 아주 굉장히 좋은 사업이죠. 국제적으로 좀 권장을 하고 주목을 받아야 될 이런 사업들입니다. 아주 뜻깊은 네. 행사인 것 같은데 앞으로 저 그런 행사도 우리 방송에 나와서 자꾸 소개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안전하게도 잘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잘 해야죠. 네, 잘 네. 준비하는데 예.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산림청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궁금한데요. 앞으로 계획과 목표 한 말씀해 주시죠. 우선 지금 당장은 이제 사회적 이슈가 된 탄소 문제라든지 네. 벌채 이슈 등에 대해서 그런 사회적인 요구를 잘 산림 정책에 반영해서 우리 산림 또 산림 경영 산림 정책이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생태적 가치 경관적 가치도 더 강화된 그런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우선 시급합니다. 그래서 이와 함께 산림의 전반적인 정책 재설계를 하고 있어요. 그게 우선 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는 이제 친환경 벌채 제도 도입을 좀 강화해야 되고 또 탄소 중립 계획을 확정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임업인에게는 네. 그만큼 좀 보상이 될 수 있는 직불, 예. 직불제를 도입하는 게 좀 시급하고 두 번째는 코로나 팬데믹에 굉장히 시달린 우리 국민들의 마음과 몸을 위로하고 네. 건강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 다양한 산림 복지 정책 네. 또 이런 또 산림 문화 정책 누리고 즐기는 이런 정책을 좀 더 보완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인프라 확충도 더 하고 특히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공공 부분에서 인프라 확충을 했지만 민간 부분까지 참여해서 그런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더 만들려고 그러고 산림 문화 부분도 이제 제도 정비를 통해서 국민에게 좀 수준 높고 품위 있는 네. 산림 서비스를 하는 것이 제가 역점을 두고 하려고 하는 정책입니다. 청장님께서 진짜 네. 앞으로 네. 산림 문화, 산림 생활 이런 부분을 앞장서 해주신다니까 하실 일들이 많습니다. 네. 네, 기대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은 자연에서 나서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결국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과 답답함도 산림 속에서 힐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람이 산림을 살리고 산림이 사람을 살리는 선순환 구조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